있으니까. 너만 만났어. 딴 여자 없다고! 이렇게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을 해. 이거 뭐야? 실장님, SNS에 떠도는 영상인데요. 공태경 씨가 진수지 씨랑 연인 관계가 맞냐는 확인 전화가 쇄도합니다. 뭐? 이 자식 어딨어요? 그 바람둥이 자식 때문에 제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. 자네 딸이? 네, 우리 수지요. 순진아, 우리 애가 그 자식한테 사기당하고 이딴 사진까지 인터넷에 쫙 깔려서 졸도했다고요. 사기라뇨? 우리 태경이가 그랬다는 거예요? 네! 파렴치한 놈. 공인인 애를 다 보는 카페에서 망치를 주질 않나.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안 하고 양다리를 걸치지 않나. 바보 같은 게 그래도 오빠를 사랑했다고 줄줄 울고만 있으니. 사모님 너무 흥분하셨어요. 저랑 얘기하세요. 놔. 어디 비서나 불행했다 이가. 언성 안 놔줘. 여기 마음 다스리는 곳이야. 제가 마음 다스리게 생겼어요? 큰 사모님 핏줄 아니라고 지저분하게 굴러먹든 말든 신경 안 쓰시는 모양인데 교양 떨 시간에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하세요. 사모님! 왜요? 내가 틀린 말 했어요? 작은 사모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 맞잖아요! 나 소송 걸 거야. 우리 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. 대형 로펌 붙여서 있는지 없는지 몽땅 걸 거라고! 그래, 걸어라. 우리 손주가 잘나서 우리 집이 잘 나가서 골빈 것들이 들러붙는 걸 어쩌라고. 자네야말로 자네 딸 내세워서 우리 집에 들러붙으려는 거 아니야? 보자니까 정말 넌 많이 잘했어?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저랑 얘기하시죠. 비켜. 절 비키라고. 그러게 누가 나서랬나?